일하자는 국회, 일자라는 국회, 일하는 국회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몇 달 전까지 구호 외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? 협상,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일 좀 합시다. 네,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소통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경찰국 신설 권고안의 강행 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것, 뭐 걸핏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 행안위가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지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소속 국회의원이 170분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절대 없을 텐데요. 안타깝게도 현재 행안위는 저희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? 이 그 탄핵을 거론하며 항의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원구성의 협상에 지금 임하지 않고 제대로 회피하며 상임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, 방금 경찰국 관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행안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.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높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서해상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소해 사건 이런 것들은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. 이런 많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해야 될 따져야 될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상임위를 소집하자거나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. 일하자는 국회, 일자라는 국회, 일하는 국회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에 불과 몇 달 전까지 구호 외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?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 요구해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직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아서 저희가 항의했던 일, 혹은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소수의 국민의힘이 힘을 빼놓고 본인들끼리 상임위를 열고 단독으로 그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입법 강행을 해왔던 일, 뭐 이러한 여러 광경들을 저희는 이미 목도했습니다. 저희가 규탄하고 항의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이제 상임위나 그나마 열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쉽다. 그립다 할 정도인데요. 너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 있었던 여야 간의 고소고발 쌍방이 모두 취하자는 얘기 말씀 들었는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먼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. 따져보니까 그 쌍방 고소고발 그 건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상당 부분 전 대선 후보셨던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이긴 했는데요.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 축구도 아니고 침대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고 국민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입니다.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에게만 물으시겠습니까?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로 어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민생 문제들 그리고 여러 확인해야 되는 정치적 사안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아주 조속한 협상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일 좀 합시다.